자, 그다음 문제 4번. 아염소산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에 보면 차아염소산, 그죠? 차아염소산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염소산이다, 그죠? 아염소산이다. 그다음에 염소산이다, 그죠? 염소산이다. 그다음에 과염소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과염소산, 그죠? 과염소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염소산이라고 하면 요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염소산은 요거, 염소산은 요거, 그죠? 과염소산은 이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금속 또는 뭡니까? 암모늄 이온, 그죠? 원자단으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염소산, 염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염소산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2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 5번? 문제 4번 문제를 했고요. 문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알킬 알루미늄 등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로서, 그죠? 특례 기준에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특례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자, 옳은 것은 이동 저장 탱크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알킬 알루미늄은, 그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하고 공기 중에 수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메탄이라고 하는 기체나 에탄이라고 하는 기체를 우리가 생성시키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로 우리가 봉입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면 주기율을 표해서 이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족 원소 같은 경우는 베릴륨, 마그네슘, 베마, 칼륨, 베마, 칼, 스트론튬, 바륨, 그죠? 라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가 이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이와 같은 물질들이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 스트론튬, 바륨, 라듐. 그러니까, 그죠?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스트론튬.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중에서 인하점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초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산 에스테르. 그죠? 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메틸 알코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메틸 알코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C2H5OH. C2H5OH.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에틸 알코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에틸 알코올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초산이 됩니다. 그죠? 초산. 그러니까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서 보면, 그죠? 제4류 위험물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제4류 위험물이다. 그죠?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다.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터기랄, 그죠? 터기랄 234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서 비수, 이렇게 우리가 1석이류, 2석이류, 3석이류는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죠? 비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죠? 비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인화물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인화물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뭡니까? 인하점이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인하점이 낮아진다. 그렇죠? 인하점이 낮아진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초산 에스테르류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에 해당이 되죠. 1석유류에. 그죠? 초산 에스테르류는 1석유류에 해당이 되겠고, 에틸 알코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등경이 초태서. 여기 초산은 여기에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초산은. 그렇죠? 초산은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인하점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인하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인하점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석기류에 해당이 되는 이 물질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은 7번에 4번으로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7번에 4번으로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8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에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 차광성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차광성. 자, 이류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류. 그죠? 1류, 3류, 4류, 5류, 6류. 그죠? 차광성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제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은 차광성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 인화물은 차광성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몇 류에 해당이 됩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제3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되겠죠. 그죠? 수소화 나트륨, 제3류 위험물,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황아린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황아린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HClO3는 제1류가 되겠고, CH3CHO는 이 특수 인화물, 제4류의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류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2류는 차광성으로 해줄 필요가 없다. 그죠? 8번의 해답은 우리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